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재물운이 좋다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꼼꼼한 성격인가요? 아니면 털털한 성격인가요? 풍수지리에서는 재물운과 성격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개인의 성격과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되어 재물운과 건강, 행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성격에 따라 재물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재물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물운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유용한 정보들을 배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MBTI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MBTI는 개인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여 행동 경향을 파악 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MBTI 유형을 알아보고 성격 유형별 재물운 상승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ENTP 발명가. ENTP 유형인 여러분은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쑥불쑥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운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들이 현실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곧 재물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두 번째, ISFJ 수호자. ISFJ 유형인 여러분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추구하므로 돈 관리에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거칩니다. 하지만 가끔은 조금의 모험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에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작은 스타트업 투자하거나 기존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주식에 소액 투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중함에 조금의 모험을 더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재물운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ENFP 활동가. ENFP 유형인 여러분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킹 능력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돈 관리에 있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취미 활동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가끔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돈 관리 계획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곧 여러분의 열정이 재물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STJ 관리자. ISTJ 유형인 여러분은 계획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투자 영역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해보는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중한 성격이라면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서도 분명히 재물운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재물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물운 상승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일상 속에서의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재물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